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무대가 밝아지면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50%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50% 그래서 다른 세탁소 사람들도 재산에 욕심을 내게 돼서 그래서 갈등의 양상이 강태국과 그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갈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강태국이 뭘 하고 있는 봅시다. 밝히는 배경 준다 그래서 러닝샷 촬영으로 열심히 김을 뽑아내서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어요. 그지? 되는 모습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 어두운데 작은 불빛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숨어든 거죠. 재산을 찾으려고. 아니 50%가 누구지 왜 이름이야? 아 그거 몰당 나르고 그러면 또 어떡해? 50%왜 제재 안 했어요? 사람들이 재산 찾아서 그거 얘기 안 할까 봐. 그지?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 안유식과 허영준 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보면 아니 정말 김순녀 맞아? 아 맞다니까. 내가 찍 확인했어. 큰오빠 미쳤어. 반이모야.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세탁소 사람들 염소팔, 종업원, 서욱화. 자 홀로 갈게 홀로. 서욱화는 간병인이고 염소팔은 세탁소 종업원이죠. 자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재산에 욕심을 냈냐면 우리 어머니랑 두 다리 뽑. 고잘 지팡칸 마련하고 도와달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산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제부터는 도둑놈이다.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거. 그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욱화는 왜 욕심을 내냐면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그죠? 요거 밑줄 한번 할게요. 장민숙은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라. 그지? 그리고 강대영 연수갈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부분은 할머니 재산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강태곤 뒤에서 앞에서 숨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우스꽝스럽게 꾸미고 잠입하면서 제 생각만 하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서로의 소리에 여기부터 가로갤게요. 놀라서 야옹거리면서 야옹거리는 거 밑줄 한번 할게요. 지금 뭐예요? 그리고 찍찍 동물 흉내 내는 거죠. 그러면서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직 가로 안 닫았죠? 어둠 속의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 이렇게 돼있죠? 어둠 속에 벌레처럼 벌레 같다고 얘기했어. 그치? 지금 여기 뭐뭐처럼인가 지겹다 해놓고 그 다음에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머리 달고 막 사람들이 옷을 뒤지고 있죠. 지금 재산을 찾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옷을 뒤진단 말이야. 그치? 옷을 뒤진 사람들 모습이고요. 왜 동물 소리냐면, 이제 물질을 중시하고 중시하여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줘요.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염소팔 현진옷 속에 배열들이 크게 흔들거리고요. 사람들 옷 사이에 숨었어요. 뭐해? 누구 있어? 양 계속, 이제. 아이고, 가라, 너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볼게요. 자, 여기 오시면 갑자기, 우리말을 알 때에서 먹을 거 없다. 어디 보자, 이게 뭐냐. 떫은 맛이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옷에 묻은 거 보면서. 자, 아버지의 잡기장, 이거 별표 3개요. 아버지 잡기장 별표 3개 하시고 자 여기 왜 아버지 잡기장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정리하면 1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탁 비법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르는 그리움을
유발시키는, 그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여기에 지금 할머니의 옷을 찾게 된 계기예요. 마련해 주는 거. 자, 이거 여기에 할머니 옷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세탁 비법을 읽어보는 거죠. 옷에 묻은 물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을 가진 물건으로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주 한 모금 마시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탁소를 하나, 인간 간택으로 여기 위줄 할게요. 세탁소 좀 하면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은 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지금 정직하잖아, 그치?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현실을 비판한 거고요. 비판한 거고, 여기고. 그리고 돈이 세상이 전부야? 느그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할 거야, 그게 내일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분통을 터뜨려요. 아, 진짜 짜증나. 아빠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해서 방백 보시면, 여기 방백이 어떤 방백이냐면, 아버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방백은 일단은 관객들에게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혼잣말 하는 건데, 자, 방백 정리해볼게요. 관객들에게는 들리지만,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기로 약속된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된 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혼잣말 하는 건데, 방백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혼잣말 하는 거. 방백이라는 건 여러 인물이 무대에 올라가야 돼요. 모여도 여러 인물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한 인물이 혼잣말을 하는데, 그 혼잣말이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러지? 아, 미쳤어. 다 방백인 거죠. 확 죽여버리니까 각자 혼잣말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아, 그거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역시 동물 소리 낸다. 그죠?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흥얼거리면서 옷을 정리하고요. 깜짝 잠깐 놀란 듯이 옷을 들고 서 있다가 세탁소로 와서 아버지 잡기장을 뒤져요. 그지? 자, 그래서 왜 잡기장을 뒤지는 거냐면, 여기 할머니 옷에 대한 단서가 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맡긴 옷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기장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 그렇지, 할머니가 처음 세탁물 맡길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테니까, 아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발견한 거죠. 사람들은 막 조바심이 나겠죠. 아, 온수가 따로 없구만. 이제 방백이 여기 있다. 불 꺼버려. 두꺼비 좀 내려. 어서요. 예, 두꺼비 좀 내립니다. 자, 어두워지는 세탁소, 반짝이는 불빛들의 대이동. 자,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재산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단서를 찾았으니까, 그죠? 여기 할머니의 찾으려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반짝이는 불빛의 대이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영수팔이냐? 자, 끙! 강아지처럼 얘기하는 거지. 아, 뭐냐? 강아지처럼. 짐승 소리로 의료한 거예요. 다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알겠다는 듯이. 자, 우리 속에 도둑갱이들이, 응? 도둑갱이, 여기 별표할게요. 도둑갱이, 여기 별표 3개. 여기서 보면은 일단 단체로 들어왔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도둑 고양이처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